4살 된 의붓딸 학대 암매장 사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안양의 의붓 아버지는 최후 진술에서도 자백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고 4년여가 흘러 증거가 많지 않은 걸 알면서도 학대와 암매장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시 만삭이었던 안양의 친모가 사정해 어쩔 수 없이 매장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면서도 미안함이나 뉘우침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폐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학대 등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사체 은닉이 인정될지 여부, 아이의 사망을 짐작케 하는 친모의 일기장과 유서, 암매장에 쓴 사배 구입 장소 등이 의붓 아버지의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로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만 과연 그 증거들만 갖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오는 19일 선고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